최전방 군사분 개선 일대를 요새화하라는 북한 당국의 지시에 지뢰매설, 방벽 건설에 나선 인민군 부대들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닥치면서 급격하게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3일 데일리 NK 북한 소식통은 주민들의 월남 도주를 막기 위한 최선의 대책으로 분개선 전역을 요새화하라는 지시가 최전연 부대들에 내려졌는데 현재 자재 부족과 작업 도중 사고 등 난관이 한둘이 아니어서 군인들의 사기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최전방 인민군 부대들은 군사분개선 일대에 방벽을 건설하라는 북한 당국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 작업에 필요한 공구나 자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어 군인들이 3인집을 털어 일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3인들은 군인들의 도둑질로 마음을 놓지 못하고 행여나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하며 불안에 떨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더욱이 건설 작업에 투입된 군인들은 하루 3끼 식사조차 제대로 먹지 못해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자금이나 식량을 털어내야 하는데 여기에는 상급 지휘관들마저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 부대 전반적으로 사기가 떨어지는 모양새라는 겁니다. 이는 곧 군인들의 의욕 저하로 이어져 건설 작업에도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입니다. 또 지뢰를 매설하는 작업 도중에 발생한 폭발 사고로 부상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도 군인들의 사기 저하와 불안감 증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강원도 회양군에 주둔한 최전연 부대 군인들이 분계선에 지뢰를 매설하던 중 오작으로 폭발이 발생해 팔다리를 잃거나 실명하는 일이 있었다며 하지만 부대는 대응책을 내놓을 생각은 하지 않고 최전연 지역의 안전을 강화하고 민족 반역자들의 도주를 막기 위한 이번 조치는 응당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라며 선전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부대에서는 사고가 또 발생하면 그 대상자에게는 영예군인 칭호와 훈장이 내려질 것이라며 군인들을 독려했지만 그 누구도 선뜻 작업에 나서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소식통은 군인들 속에서는 국가에서 자재를 보장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사고로부터 군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의 군사분계선 일대 요새화 지시는 최전방 접경 지역 군민의 탈북 차단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 북한은 접경 지역에서 탈북을 시도하다 붙잡히는 경우 준열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가문에 씻지 못할 반역의 치욕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지속 경고하면서 주민 이탈 방지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니 북한에서는 해외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까지 소환해 나섰습니다. 사상 교육을 하기 위함입니다. 북한은 이달 중 평양인민대학습당 등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체제와 관련한 정치 강습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유학생들에 대해 귀국 지시를 내린 건 젊은 세대를 이 정치 강습에 참여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통일부도 이날 코로나19에 따른 국경 봉쇄로 그간 중단됐던 조처들이 과거 시행했던 대로 재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북한 정권은 외국에서의 유학 경험이 학생들에게 외부 세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주기적으로 학생들을 평양으로 불러들여 사상 교육을 해왔습니다. 다만 국경 봉쇄가 시작된 2020년부터는 소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통일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조치가 북한 유학생들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의 국경 개방으로 지난해 해외에 머물던 외교관과 주재원 교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해외 근무 엘리트들이 잇따라 탈북한 바 있습니다. 최근 중국 사회연 결망 서비스에 북한 학생이 게임에 몰두하고 있다는 설명이 달린 영상들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소환된 유학생은 학습 소홀은 물론 이성교제나 생활 태도까지 삼아 본보기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합니다. 평양외국어대학 출신으로 중국 동북재경대학에서 유학한 탈북민 이현승 씨도 3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코로나 기간 동안 무너진 사상교육을 통한 젊은 엘리층의 탈북을 막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북한 당국이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해외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치사상 개혁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또 탈북 시도가 많았고요. 중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젊은 층의 탈북 시도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람들을 불러서 비판시킬 것도 있고 또 처벌할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재교육을 하자 이런 취지로 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소환 지시를 받고 탈북을 고민하는 젊은 유학생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이어
북한 당국이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서 내가 사상적으로 무장이 안 됐다 해서 다시 못 나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들어갔다 못 나온다는 두려움이 존재하고, 또 이제 시각이 다양화된 사람들은 과연 내가 이제 북한 사회에 들어가서 적응이 잘 될까? 지금 중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편안히 살고 있는데 이런 두려움 때문에 탈북을 결심하는 경우도 있죠. 고 말했습니다. 코로나가 해제되고 북한으로의 귀국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지난해 엘리트 계층 10여 명이 탈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북한 유학생 소환이 추가 탈북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중 관계가 심상치 않은 모양새입니다. 코로나 당시 북중 교류는 사실상 끊어졌습니다. 대외 무역의 96%를 중국에 의존해온 북한은 당황해하며 중국이 미국의 대북 제재에도 북한을 도와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북한을 지원하다 미국의 대중 제재에 빌미를 주지 않으려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달랐습니다. 북한이 2022년부터 러시아에 포탄을 공급해주자 그 대가로 러시아는 정제유를 북한에 보냈습니다. 정제유는 유엔제 제품목이라 북한이 중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 없던 품목입니다. 북중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건 북한의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열병식에서입니다. 중국 특사는 리홍국 정치국 위원이 온 데 반해 러시아는 쇼이고 국방장관을 보내면서 최고 지도부 위원 25명을 보낸 것입니다. 김정은은 티나게 러시아 특사만 환대하며 쌓인 갈등이 내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북중은 불신의 역사가 깊습니다. 시진핑은 2012년 집권 직후부터 김정은을 좋게 보지 않았다. 북핵 폭주가 동북아 균형을 흔든다고 봤습니다. 북한 도발은 미군을 중국 코앞으로 불러들이는 빌미가 됐습니다. 2014년 중국 지도자 중 처음으로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며 김정은에게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또 김정은은 2015년 베이징에 모란봉 악단을 보냈지만 중국 최고위급이 관람하지 않자 공연 직전 악단을 소환하며 감정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촉발한 충돌에 휘말리는 것을 경계합니다. 6.25가 대표적입니다. 북한의 러시아 포탄 지원은 나비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세계 경제가 요동치거나 북중러의 결속 모습이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중국에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자제하라는 신호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거꾸로 러시아와 군사동맹까지 부활시켜 북중동맹보다 포괄적인 상태가 됐습니다. 김정은은 지난 4월 북중 수교 75주년을 맞아 중국 자오러지 상무위원회 방북을 기다렸습니다. 2009년 수교 60년 때 원자바오 총리가 공장 건설 등 선물 보따리를 싸들고 방북했던 기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오러지는 빈손이었습니다. 이후 김정은은 푸틴에게 더 기울었고 북중 관계는 더 틀어졌습니다. 반면 중국은 텃밭인 동북아에 미국은 물론 러시아가 끼어드는 것도 싫어합니다. 북중 악화와 북러 밀착이 가져올 가장 큰 위험은 김정은과 푸틴의 모험주의가 결합하는 것 때문입니다. 김일성의 모험주의는 6.25를 불렀고 푸틴의 모험주의는 우크라이나를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반대 세력이 없는 독재자일수록 오판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 대선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이 끝나면 북한의 포탄보다 한국과의 경제 관계가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다시 고립될 북한의 붕괴에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